사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몇 번의 경우를 통해서 육성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또 어떤 사람들과 전화로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 이게 나중에 하나하나씩 공개되면은 아마 이 어마어마한 나중에 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이 국민권익위의 전신인 부패방지위라고 있습니다. 그게 권익위로 바뀌었거든요. 부패방지위에 전 파견을 나간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요번에 한 걸 보면은 처벌 규정 없다고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지금 부패방지위가 아니고 부패방조위로 지금 완전히 입지를 굳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성하신 것 같아요. 권익위원회가 그 종결 처리한 날이 그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방문 3개국 출국 떠나시는 그 10일 날 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지 10시간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죠.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 것도요.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날 좀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이 김건희 여사가 출국할 때 백을 하나 두고 가잖아요. 에코백. 네, 에코백인데 거기에 뭐 바이바이 플라스틱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연히 기자들이, 언론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어요? 백 때문에 그 저 눈길을 끌었고 화제가 됐는데 굳이 명품 백은 아니더라도 굳이 그 백에 그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도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계속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뭐 이런 표결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마 뭐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대통령실에서 예전부터 약속을 했던 것이 우리 특별감찰관 다시 임명하겠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 야당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은 야당의 동의랑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 마음먹으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일 마음먹으면 내일 할 수 있는 일이고,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정부가 나서서 내지는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만큼 뒷맛이 개운치 않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권익위도 우리 국가기관이고 여기서 신중하게 내린 판단에 대해서 저희 존중해야 마땅할 텐데 여전히 이 개운치 않은 맛은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선제 조치들이 부족했던 탓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